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16은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각자 가림막을 하나씩 가져가고 모든 타일을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4인 게임일 경우 각자 22개씩, 3인 게임일 경우 각자 29개씩 가져가 가림막 뒤에 놓으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1타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간 1을 낸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2인 게임일 경우 1 5개를 테이블에 공개해놓고 남은 타일들을 주머니에 넣어 섞은 뒤 각자 30개씩 나눠가지고 가위바위보로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최대한 많은 타일을 내려놓아서 가장 적은 숫자 합의 타일을 남기는 것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세요. 자기 차례에는 테이블에 숫자 타일 1개를 내거나 연속된 같은 색 숫자 타일을 여러 개 냅니다. 이때 같은 색 숫자 타일 그룹의 마지막 숫자보다 큰 숫자 타일만 낼 수 있고요. 해당 숫자 타일 그룹에 뒤에 붙이시면 돼요. 낼 수 있는 타일이 없다면 패스를 외칠 수 있고요. 패스를 했더라도 다음번 자기 차례에 낼 수 있는 타일이 있다면 차례를 진행합니다. 특수한 타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16 엔드를 냈다면 그 뒤에는 아무 타일도 놓을 수 없고요. 16 리스타트를 냈다면 그 뒤에는 아무 숫자의 타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가위를 냈다면 한 가지 색깔의 제일 마지막 타일을 제거한 뒤 자신의 타일을 한 번 더 낼 수 있고, 휴지통을 냈다면 한 가지 색을 선택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타일을 원하는 만큼 제거하고 자기 타일을 한 번 더 낼 수 있어요. 누군가 자신의 모든 타일을 내려놓았거나 모든 사람이 연속으로 패스했다면 게임을 마칩니다. 각자 자신에게 남아있는 타일의 숫자를 모두 합하는데요. 기능 타일은 20으로 계산해 가장 합이 적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